5, 4, 3, 2, 1, 땡. 네, 잘 쉬셨어요? 네, 잘 쉬었나요? 네. 네. 이게 비대면 수업에서는 잘 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보이지 않게 피로가 상당히 누적이 돼서, 그 학습 효과가 떨어진. 자, 하반 수업을 할때 이제 처음 들어가서 애들하고 라포 형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수준별 수업 안 하. 근데 그러면 근데 오늘 수업에서 하반이라고 하반 수업의 테크닉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아이들을 충족시킬 수가 있죠. 근데 하반 수업을 제대로 할수 있으면 상반, 중반 수업을 다 잘할 수 있지만 상반 수업 아무리 잘해도 아시는 것처럼 하반 수업 안될수 있어요. 제가 그걸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자, 하반 애들 떠들죠? 떠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떠들어요. 뭐냐면 수업을 방해하고 싶기도 하거든요. 어떤 때는 관심을 받고 싶어서도 떠들지만 어떤 때는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머리에 자꾸 쥐가 나거든. 저항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아이와 라포가 형성되면은 이 애들이 떠들지 않습니다. 라포를 형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기 가시면 제가 아이들하고 이런 서식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 참여 소통 수업을 위한 자기소개 자료. 첫 시간에 이걸 나눠줘요. 근데 이건 굳이 하반뿐만 아니고 모든 아이들에게 한대. 여기 좋아하는 앱, 뜻밖의 애들이 자기만의 좋아하는 앱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요즘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앱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게 이제 애들 코드, 틱톡, 오케이, 인스타, 그렇지. 틱톡, 인스타. 인스타, 틱톡, 이 정도 나와줘야 돼. 근데 틱톡이 대세인데 틱톡을 몰라. 그러면 과제를 못 시키잖아. 지금은 이런 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필요 그럼 없어요. 없어요. 이런 거 필요 없지. 왜? 뭐 때문에? 시동 가면 이렇게 하면 필터로 다 하여튼 하니까. 틱톡으로 다 하잖아. 이 애들 코드를 읽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심히 애들 코드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뜰수 있었던 게 뭐냐면, 아주 요것들이 수업 시간에 무기력을 가장하는 거거든요. 무기력한 애들 없습니다. 선생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학교에 나오는 애들은 무기력한 애들 아니에요. 무기력을 가장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냥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도대체 어디서 놀지? 싹 눈치를 봤더니 페이스북에서 놀아. 특히 페이스북으로 라이브로 놀아.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어렵쇼.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논다 이거지. 딱 걸렸어. 그다음부터 수업을 페이스북 라이브로 확 돌려버린 거예요. 그럼 대박 난 거예요. 애들이 미쳐 죽어. 좋아. 와, 페북 스타 됐다.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애쓰지 말자는 거지. 애들을 들여다보면 그 아이들 속에서 답이 나와요. 이제 래퍼를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반 애들이 좋아하는 노래. 그반 애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적어내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재생 목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유튜브. 그러면 또 재생 목록 처음 들어보시는 분 자수하세요. 저요저요 써봐. 채팅창에. 재생 목록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 저요저요 빨리 써. 다 아셔? 재생 목록 다 아신단 말이지. 커밍아웃 하셨어. 솔직하시네. 이게 유튜브에는 유튜브에 재생 목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유튜브에 선생님들이 계정을 갖고 계시면 이 재생 목록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목록을.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선생님들이 아, 내가 이걸 바빠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실 필요 없지. 요즘 애들 중에 장래 희망이 뭐가 있어? 유튜버가 있어. 스트리머 그분들 학교 나오시면 뭐 하셔? 주무셔. 밤새 일하시느라고 쓰셔서 주무시거든. 그런데 걔를 시키는 거야. 유튜버 장래 희망인 학생, 자, 신청 음악 받아서 네가 재생 목록 만들어라. 이런 거.
이렇게 사는 거야. 삶의 질이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일반 2반이 이제 수준별 수업할 때 합반을 했기 때문에 재생 목록이 합쳐져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쭉 기꺼이 애들이 시킨 거란 말이야. 아는 거 별로 없네. 아이고 참나. 트와이스, 아디즐럽, 뭐 가요도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께서 틀어주시는 거하고 그반 애들이 신청하는 음악을 틀어주는 거하고 반응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그 반 애들이기 때문에 애들의 코드에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 그 노래를 신청한 애들이 그 반에 있기 때문에 그 노래가 나오면 애들이 떠드는 걸 좋아해, 싫어해? 좋아해요.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학년만 이럴 때 과제 툭 던져주고 저는 재생 목록 돌리는 거야. 계속. 그러면 얘네들이 보기에는 악어인데 얘네들 속에 그 안에 천사도 있더라고요. 그 노래를 들으면 제가 힐링이 돼. 그러니까 날로 막는 학년말 수업. 노래하고 니네 작품 만들어라 그러고 나는 놀고 음악 들으면서 근데 교장 선생님은 송 선생님밖에 수업 안 해요 이런 말 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거야. 자 여기 서식은 여기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처음으로 애들하고 래퍼를 형성하는 거고 나중에는 애들이 그래요. 선생님 진도 빨리 나가고 음악 들어요 이래. 얼마나 아름다워요. 네, 그 다음에 그 밤마다 선생님들 밤마다 ADHD가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평균 한두 명씩 최소 가요? 그렇죠? 최소 한두 명이에요. 전 세계의 6 내지 9%거든요. 김현수 원장님 특강을 ADHD 특강을 했는데 6 내지 9% 그러니까 30명 잡으면 1.8 내지 2.7명이에요. 한 반에 두세 명이야. 근데 이분들은 관심 끌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아이들을 잡지 않으면 하반 수업 불가, 절대 불가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아이들은 ADHD의 A가 어텐션인데 이게 주의력인데 사실은 관심이기도 해요. 뭘 받고 싶어? 관심을 받고 싶어. 관심. 애 관심. 그래서 저는 애따 관심, 관심을 줘버려. 어떻게 관심을 주냐? 노트북 앞에 얘를 앉혀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름도 거창하여라 ICT 활용 수업팀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요즘 ICT 영어 못쓰게 하니까 컴퓨터 활용 수업팀장이라고 역할을 줘버려요. 그리고 옆에 앉혀. 교사 바로 옆에 앉히고 이분이 자꾸 입을 벌리려고 할 때마다 이걸 한 개씩 주나. 이게 뭐예요? 이게 빵이요? 금산에 보리건빵 포대로 파는 데도 있대. 이거 마트에 가면 하나 둘 셋 요거 묶어서 얼마게요? 세 개 묶어서 이게 1,000원이야. 1,000원. 네, 이게 ADHD 아이들을 사로잡는 비방이에요. 비방. 그래서 옆에 앉아서 노트북 조작하도록 해놓고 그러면 이 넘버 그 교실의 넘버원이 내 옆에서 수업 도우미가 되면 일단 한 급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생활기록부에 그날 생활기록부에 입력합니다. 컴퓨터 활용 수업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컴퓨터 활용 수업 팀장으로서 수업 시간에 컴퓨터를 맡아 교과서 채택에 컴퓨터 팀장으로서 하여 원활하고 활기찬 수업이 되도록 하여 원활하고 활기찬 수업이 되도록 도움. 거기다가 또 뭐 동료들의 학습 뭐 학습 동기 향상에 기여한 뭐 이렇게 멋진 말들을 이렇게 써주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말도 ADHD 애들에게는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는 게 초등학교 1학년 때 얘네들 생활기록부에 한결같이 디스 1학년 담임선생님들이 디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명랑 쾌활 하나 그 다음에 주의 집중력 산만하고 집중력이 약하며 맞아요. 아니,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저격을 당했다고 얘네들이. 그런데 이렇게 온전한 칭찬을 받잖아요.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해보세요. 비기야 비기. 저 여태까지 이거에서 안 넘어간 애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런데 게다가 이분들을 이분들에게 또 창의력이 있어 또 이걸 조작을 시켜놓으면 3교시에 좀 제가 그 아이들로부터 얻은 비기들을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그 이때 사실 복지예산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교생의 14%가 복지 대상인데 이건 저 상담 진로부 복지 그 부서에 가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그 학습부진반은 약 40%의 아이들이 이 복지 대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에 4명이 복지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이 선생님 학교에 대체로 복지 선생님 계신가요? 네. 어떠세요? 네. 복지 있으시죠? 복지 선생님의 고민이 하나 있어요. 님들이 안 와. 오는 놈들만 안 와도 되는 놈들은 와서 그냥 종이를 얻어먹고 정작 와야 되는 애들이 안 와요. 왜, 왜냐? 낙인 지킬까 봐 안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강제로 오라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하반 애들은 그 원 플러스 원 제도라는 게 있어요. 복지 대상 학생이 한 명이면 복지 대상 아닌 아이들 한 명도 지원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네, 그거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 하반 학생들 여기 40%가 되니까 40% 대상으로 잡고 또 다른 40%를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반 학생의 80%를 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그 복지 선생님한테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 얘네들은 방과 후에 모이라 그러면 모인다 안 모인다. 얘네들은 6교시도 힘든데 7교시도 힘들었을 텐데 뭘 봐 뭘 봐 님을 봐야 뽕을 따지 안 오셔요. 아침에 배고플 때 오라 그랬어요. 배고플 때 와서 뭐 하나 좀 만들든지 뭐 하든지 하고서 이 빵 먹고 가라고. 그 선생님이 복지 선생님께서 빵하고 뭐 빵에 발라먹는 크림, 잼, 또 음료수, 뭐 겨울에 핫초코. 겨울에는 핫초코가 왕이죠. 핫초코를 이렇게 공급을 해주셔서 애들은 아침에 와서 5분, 10분 짤막하게 뭐 하나 만들고 뭐 하나 얘네들이 하반 애들이 잘하는 구석이 있어요. 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고 교실에 가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하반 애들 20명 중에 16명이 성적이 향상해버렸어요. 네. 20명 중에 16명. 된 굉장하죠? 네. 이게 뭐의 힘? 먹는 거예요. 간식의 힘? 먹을 거. 이렇게 기획을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자세한 내용 여기 있고요. 그리고 뭐 단톡방을 그때부터 이제 운영을 했고 네. 이게 보시면 이렇게 자 복지실이랑 똑같죠. 요거 무슨 빵? 베이글 빵. 요거는 크림치즈. 요거는 딸기잼. 딸기. 쿠키. 근데 애들이 중학생 애들이 의외로 커피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저는 중학생이 커피 마셔도 되나? 근데 핫초코 이거는 다이소에 가면 노브랜드 핫초코가 있어요. 이게 제일 가격이 가성비가 좋아. 이거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먹고 싶어서라도 오거든요. 그 애들이 결식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름을 애들한테 이 학습자료 제작단이라 아까 연구사님께서 학습 부진이란 말 안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학습 부진이란 말 쓰면 안 되고 아예 역발상으로 해서 학습자료 제작단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 임명장까지 수여했어요. 여기 보면 켈리 팀장. 얘는 뭐 하는 애일까요? 캘리그라피. 캘리그라피. 쓰는 친구. 단어 카드. 단어 매칭 게임 할 때 그 단어 써주는 거. 예, 애플 사과. 이거 쓰는 애예요. 예, 단어. 스크래치 팀장. 그거는 스크래치 페이퍼로 작품 만들어주는 애. 예, 저는 늘 수행평가를 작품이라고 말해요. 할 게 없으면 이렇게 운동 변조 팀장이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거를 하게 됐냐면 요 아이를 만난 게 제 인생의 황혼이에요. 이 녀석이 600명 중에 597등 하던 애인데 정말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던 애입니다. 근데 연습장을 보니까 만화를 엄청 잘 그려가지고 얘야 넌 앞으로 수업 시간에 뭐 아무것도 안 해주시니까 만화나 그려다오 그랬더니 하루 만에 이렇게 그렸어요. 94년도입니다. 이게 그 다음날로 이렇게 그려왔는데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온 세상에 1번 지붕 그죠? 이렇게. 근데 저는 이거 이 여선생님들은 이거 보고 놀라시더라. 저는 이거 보고 놀랐어요. 뭐예요 이거? 답 써보실래요? W 시작하고 D로 끝나. 윈드. 자. 각자 출석 번호에 해당하는 답을 좀 써보실까요? 1번 선생님은 크게 해주시면 될까요? 확대. 네. 1번 선생님은 와. 1번, 2번 선생님은 2번, 15번, 16번 선생님은 1번, 17번 선생님은 2번 이렇게 해서 6번 프리즌 정답, 5번 클라우드 정답, 루프 잘 맞추시네. B, 스팅, 오, 12번 맞추셨네. 스팅, 쏘다. 잘하시네. 16번 없는데. 14번, 워크. And the end. 네. 9번은 답이 안 나오죠? 예,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게 멕시코 음식 타코예요, 타코. 그거 아는 게 이상한 거지. 3번 드랍, 떨어뜨리다. F가 아니고 D입니다. 죄송합니다. D, 드랍. 11번은요? 11번. 11번 heart일까요? heart, 아프다. 아, 네. 이해는 없고. 네. 근데 이거를 애들을 나눠줬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아니 그렇게 떠들던 애들이 이걸 나눠줬더니 쥐죽은 듯이 적응한 거야. 저 풀라고도 안 했어요. 이걸 나눠준 그 순간 정말 그 벅찬 제가 뭐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만 좀 은혜의 그 순간 애들이 이 문제를 푸느라고 머리를 다 맞대고 야 이게 뭐야 이러는 거야. 이건 또 뭐지 세상에. 제가 그때 교직이 10년, 만 10년 차 때인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이 아이들은 뭔가. 제가 원래 고등학교에서 교직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교도학교에서 이런 식의 수업을 상상도 안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아하 이거 봐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드디어 선생님들 픽셔널이란 말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 제가 최초로 픽셔널이란 말을 쓰게 됐어요. 픽처 픽셔널이다. 픽처 픽셔널. 그래서 이걸 몇만 개를 모아놨어요. 만 개 넘게 모아놨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드릴 거예요, 선생님들. 뭐 오늘 드리면 이게 여기 파일 첨부가 용량이 커서 안 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카톡 ICT SONG로 들어오시면 제가 여기 카톡으로 카톡으로 해서 보내드릴게요. 내일 제 전 재산을 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한 2만 감사합니다. 개 정도 돼요. 2만 개. 예, 왜냐하면 이 2만 개 정도를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 신학기에 애들한테 그 아마 800메가쯤 될 거야. 그걸 애들한테 다 뿌려버리세요. 카톡으로. 그래놓고 교과서를 애들한테 분양을 해주세요. 자, 각반의 1번은 1쪽. 2번은 2쪽, 3번은 3쪽, 4번은 4쪽 다 분양을 해주고 니네들이 이런 학습지 만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제가 이 그림 픽셔너리도 있고 좀 이따 타이퍼셔너리도 있거든요. 이걸 애들한테 다 나눠주고 니네들이 교재연구 니네들이 해라. 왜? 나는 다 알아. 내가 교재연구를 할 이유가 없어. 교재연구는 누가 해야 돼? 니네들이 하지 내가 왜 해. 그게 비대면 수업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올려놓은 건 안 보더라도 이상하게 친구가 올려놓은 건 보더라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친구가. 선생님은 프레셔가 안 돼.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압력이 되질 않아요. 근데 얘네들은 뭐에 시달리는 애들이야? 피어 프레셔. 동료 압력에 시달리는 애들이야. 그래서 동료들 거는 또 관심도 많고 그래서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해도 날로 먹어. 응. 지네들끼리 보면 그게 공부죠. 뭐 신학기에 그렇게 하셔라는 거지.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냥 방법만 애들한테 안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94년도인데 10년이 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어느 날 인터넷에서 제가 타이포셔널이라는 개념을 알게 됩니다. 타이포 그래서 제가 타이포셔널이 이거는 타이프 딕셔널인데 타이프는 활자잖아요. 활자를 가지고 단어를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자, 요거는 무슨 단어예요? 맞춰보실까요? 백. 백. 이게 그때 천호 중에 하반에 그 다문아이 엄마가 태국 아인가 베트남 아인가 그랬네. 애가 이런 엄청난 감각이 있어요. 거침없이 표현합니다. 얘가 이런 거를. 그래서 얘가 이름만 금방 그 학년에 스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고 나더니 2학년 올라가서 애가 선생님 저 평균 20점 올랐어요. 그 전에는 공부라는 것에 자체 관심 자체가 없는 겁니다. 무기력한 애들 없어요. 스타가 됐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이게 2014년 벌써 6년 됐습니다. 6년 동안 이게 오케이. 그러면 모든 단어들을 다 이걸 만들어 보자라고 했던 거죠. 도전을 시켜보세요. 그래서 자 보실까요? 그러면 요 타이포 사전이라는 거 요 카페 혹시 알고 계셨던 분? 타이포 사전. 본 적은 있어요. 본 적은 있으세요? 네. 이거로 애들한테 예, 내년 앞으로 선생님 평생 교직에 계실 때
이걸로 날로 먹으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방법만 아시면 돼. 자, 타이포셔널이야. 여기 오세요. 여기, 여기 링크 클릭해서 채팅창에 링크 클릭해서 타이포 사전을 오십니다. 오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 선생님들 가입 안 하셔도 검색해서 쓰실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단어, 자, 좀 고등학교 단어까지, 대학 단어 말고 여기다 검색창에다 검색을 해서 검색이 안 되는 단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검색이 안 되는 단어. 여기 검색 이름이 저는 뭘 찾아볼까? 하마를 찾아볼까? 하마는 없겠지. 해, 없다. 그죠? 없네. 없는 걸 찾아서 여기다가 오, 모티베이션 없어요? 와우. 모티베이션 없다, 진짜. 없네요. 모티베이션. 오. 상당히 고난. 이야,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재빨리 찾으시는데, 어이, 아직도 없는 게 좀 있네. 아, 쑥스러워라. 고등학교 선생님들 다 나.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이, adorable. 이제 이런 거는 애들한테 창작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죠? 그래. 여기 없는 거는 너희들이 창작해서 올려라. 그리고 저는 항상 저작권료를 줘요. 뭘로 줘? 맛있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주냐? 이거 딸랑 통두개 주면 좀 치사하잖아. 저작권료로는 이렇게 뽑기 게임, 뽑기 게임 이렇게 해서 잡는 거야. 잡을 수 있는 만큼. 근데 떨어지면 꽝이야.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잡을 수 있는 만큼 그대로 가져가서 자기가 다 먹는 거야. 요게 저작권료입니다. 그러면 이거 집에서 엄마가 사다 주면 먹으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이거 집에 사다 주면. 근데 학교는 신기한 곳이에요. 교문을 지나서는 그 순간 맛이 달라져. 맞아. 네. 아, 중학교 선생님들은 어휘가 중학교 수준으로 줄어들었나 봐. 여기다. 자, 여기 요거 임상희 선생님이 탕금중학교. 요거는 이제 학년 말에 이건 뭘까요? 맞춰보세요. 클라임? 오케이, 클라임. 클라임, 그렇죠? 애들하고 이제 수업할 때 원 플러스 원. 자, 무슨 단어일까? 써라, 클라임. 그리고 이 단어 뜻 하면 원 플러스 원. 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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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다 그러면 원 플러스 원. 또 원 플러스 투. 자, 발음할 줄 알면 원 플러스 투예요. 클라임이죠? 그러면 네. 애들이 한 단어에서 세 개의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 정도 되면 하반 애들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어의 자신감만 가져도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단어의 절벽에 막혀 있으니까 애들이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디딤돌입니다. 나머지는 자신감이고 자존감이거든요. 자, 원 플러스 게임 한 번만 더 합니다. 자, 무엇일까요? 없다. 라이트. 뭐지? 뭘까? 이건 타이포를 해본 사람은 감각적으로 알아요. 라이트. 중간에 아이 같아요. 그렇지. 아이. 중간 아이고. 아이. 시 아이. 어?
그렇지. 김영민 선생. 완. 아,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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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게 이구나. 아이, 이 이게 탕감 중학교 학생들이 학년 말에 한 거예요. 점수 없는 수행. 그것도 3학년 애들이. 왜? 왜 하냐고. 성적에도 안 들어가는 학년 말에 왜 하냐고. 재밌으니까 하는 거였다. 이건 쉽죠? 아, 어때요? 우리나라 애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자, 임고의 저 유명한 책 PLLT에 PLLT에 뭐라고 나왔냐? 몇 쪽인가? 한국 학생들은 significantly visual learner. significant visual learner. 한국 학생들은 유별난 시각학습자라는 거예요. 그게 논문에 발표됐단 말이에요. 그 누군지 기억 이름은 남다만 책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시각학습자라니까 얘네들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뭐다? 애들은 이 또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저는 기말고사 끝나면 교과서를 다 걷는 게 아니라 미니 하리보 아시죠? 조그만 거. 미니 하리보를 네. 하나씩 주고 애들하고 교과서를 받아요. 버리느니 선생님한테 줘라. 그래서 애들한테 주면 그거를 기말 학년 말에 수업에 쓰는 거예요. 교과서 나눠주고 다음 학년 2학년 애들한테 3학년 1학년 애들한테는 2학년 책을 나눠주고 야 너희는 1과 해 너는 2과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이런 작품 나오면 건빵 주시고 이렇게 그렇죠. 자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애들한테 학습지를 만들도록 하는 거 그럼 여기 이미지당 학습장 양식 요거를 제가 아, 왜 법이 되냐? 법이 되냐? 내려받아지지 않죠? 다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운이 안 되죠. 자, 이미지 단어 학습장 자 이거는 컨셉은 지금 아이고
자, 여기 이 단어 학습장은 이렇게 4416 14칸 그 한글이 있는 건데 제가 쉬는 시간에 찾아서 보내드릴게요. 근데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 요거를 이제 타이포셔너리에 가서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단어를 선생님들이 검색을 합니다. 그냥 컨센트 아까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그냥 얼얼하게 펀치를 맞았는데 컨센트레이트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컨센트레이트 있죠. 컨센트레이트 네, 있습니다. 뭐야? 어디 갔어? 픽셔너리가 있는데 컨센트레이트 찾아가겠습니다. 클라우드 컨센트레이트 컨센트레이트 집중하다죠? 요거를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 과정이 선생님들한테 이 과정이 번거로우니까 제가 내일 아침에 그동안 제가 20여 년간 모아놓은 이런 이미지들을 한꺼번에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저장을 합니다. Concentrate. 자, 그러면 저장한 것을 파일을 열어서 한글에다 붙여놓으면 되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럼 너무 쉬워. 이 연수는 진짜 날로 먹는 연수야. 그런데 중요한 건 선생님들이 이거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선생님들이 이거 하시는 거 아니야. 비대면 수업은 그거 아니야. 그건 누가 하는 거야? 비대면 학생이요? 수업.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이거 한글에다 그림 붙여놓는 거 못하는 애들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다 그 정도는 다 알죠. 그럼 그거 서식을 제가 좀 이따 공유 다시 드릴게요. 그 서식을 하게 되면 애들이 한 장씩을 자기가 맡은 교과서의 한쪽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것도 애들은 검색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른 작품들을 보는 게 있으니까. 그렇겠죠. 애들한테 여기 타이포셔널이 알려주고 여기서 검색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받아서 복사해서 하라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1차 과제는 그런 과제를 만들고 2차 과제는 과감하게 만들어 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애들이 입력이 되면 또 출력이 또 되거든요. 우리나라 애들이 대단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그걸 가지고 학습지를 하시는 거야. 그 학습지 전문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애들은 무엇이 재밌는 수업이냐? 자기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수업이 제일 재밌는 수업이에요. 예. 그러면 비대면 수업도 날로 먹고 애들이요. 소문이 나버리면 오지 말라 그래도 비대면 수업할 때 꾸역꾸역 일어납니다. 무엇이 더 재밌는가지? 게임이 더 재밌나? 수업이 더 재밌나? 거기서 수업이 뭐 게임만큼이야 뭐 달짝지근하진 않더라도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하게 되면 애들이 참여가 점점점 늘어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선생님들 애들의 시각학습 스타일 말씀드렸고 그것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과제를 부여하는 방법 첫 번째 타이포 학습지 만드는 것까지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한글의 엄청난 기능 중에 하나가 소리 파일을 삽입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는 소리가 들어가지 않고 링크만 돼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딴 데 가져갔다가 수업 시연할 때 소리가 없어졌어. 근데 한글은 완벽하게 삽입이 됩니다. 그런 비기를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시 40분, 40분이네. 5분 남았네. 이런. 그러면 이렇게 하기로 하죠. 시작을 55분에 하는 걸로. 네. 괜찮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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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